건강한 식과 맛있는 수다가 있는 친절한 언니의 요리 먹방의 웨이트볼입니다. 아, 여러분, 이제, 낮에 제가 그 에고를 드리기에는 오곡밥과 그리고, 주먹밥하고, 나물 네 가지를 하려고 했는데, 낮에, 점심 먹방 끝나고, 막걸리를 한잔 했어요. 막걸리 한잔하고, 그거 먹고 속이 계속 부글부글 끓고, 설사하고 막 이래가지고, 밥 먹기 전에 죄송합니다. 막 그래서, 밀란 언니 안녕. 네, 그래가지고 지금 땅콩이랑 같이 먹었더니 더 그런가 봐요. 속이 지금 아직도 계속 불글불 끓어서 도저히 안 되겠길래 오늘은 죽 끓여서 먹으려고 해요. 죽 끓여서. 그래서 이제 미트볼이 만든 죽은 오늘, 네, 표고하고 고기 이런 거 따로 넣진 않고 마 점심에 먹고 남은 거 있어요. 이게 마거든요, 마. 네, 마하고, 마가 소화를 돕는데 엄청 좋거든요. 그래서 마하고, 그다음에 표고버섯, 그다음에 당근 넣어가지고 밥은 오곡밥 어쩔 수 없이 있는 거 사용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거 넣어가지고 오늘 죽 끓여볼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콜라비는 생으로 먹을 거고 낮에 먹었던 시금치 된장국 만들어서 먹도록 해볼게요. 자, 일단은 표고부터 먼저 손질을 해야겠죠. 표고랑 당근이랑 뭐 이런 거. 당근은 조금만 넣을 거예요. 어차피 1인분만 오늘 절대로 죽이니까 또, 아, 죽, 본죽도 양이 끓이고 나면 상당히 많은 거 알죠, 여러분들? 당근은 볶아서 먹을 때 훨씬 더 소화라든지 영양분 흡수를 잘 돕기 때문에 오늘 생으로 말고 볶아서. 아, 마가 남자한테 대빵 좋다고? 아, 여러분들 참고하세요. 마가 여자, 아빠, 남자한테. 남자한테 좋은 건 여자한테도 좋은 것 같아요. 정력에도 좋고, 피부에도 좋고, 소화기에도 좋으니까, 마, 여러분들, 많이들 드세요. 그러고 보니 모자 안 썼다고. 안 써도 예쁘다고요? 집안이 고맙습니다. 두레 언제 왔어? 두레 안녕. 마랑 요구르트랑 매일 아침에 갈아서, 아, 맞아요. 마, 알로에, 그 다음에 양배추, 이런 거 해가지고, 막, 아우, 마. 해서 먹으면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마는 조금 이따 썰어볼게요. 그리고 표고는, 요걸 썰 때는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네, 훨씬 좋겠죠. 오늘 좀 다져서 넣을 거기 때문에. 아, 요리사인가요? 요리사를 하기는 그렇고 아니라고 하기도 그렇고 요즘에 요리를 쉬고 있습니다. 그냥 집에서 먹는 집밥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표고 오늘 좀 많이 넣을 거예요. 표고 향을 좀 강하게 많이 넣기 위해서 표고를 좀 오늘 많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표고 잘 다져주시고 혼자 먹을 거니까 하나 해도 될것 같긴 한데 오늘 표고 많이 넣어서 먹을 거예요. 그렇지. 두 개면 되겠네요. 세 개까지 넣으면은 아뭐 만드는 거냐고요? 양복사라님 메뉴 안 지나가나? 네, 오늘은 아 메뉴를 안 썼네요. 오늘 메뉴는 네. 죽, 표고마죽 만들 거예요. 표고마죽. 속이 계속 부글부글 끓어요. 막 속이 안 좋긴 한가 봐. 막걸리 먹고 속에서 장이 그냥 장 운동이 엄청 활발해져 가지고 우유, 사과, 마, 아, 진짜. 남성분들도 많이 드시고, 여성분들도 좋은 것 같아요, 마는 확실히. 그리고 위장이 안 좋으신 분들 특히 마 많이 드시면 좋으시니까 참고하셔서 많이들 드세요. 1인분 더 만들고, 아, 주시라고요? 815님? 콜라는 815. 815 콜라 진짜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메뉴명 안 나왔어요? 네, 조금 이따 나 이거 좀 써줄게요. 오늘 마 표고 중 메뉴 한번 다시 쓸게요. 죄송합니다. 네, 아침에 빈속에 아, 먹으면 더 좋고, 네, 사과도 먹으면 좋죠, 빈속에. 그 다음에, 마, 불을 좀 올려놓을게요. 이게 미끄덩미끄덩해서 썰때 조심해야 돼요. 아, 요리 연구가 같아서요? 감사합니다.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빅마마, 빅마마. 가끔 누가 빅마마 닮았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아삭, 죽하고 달리 좀 아삭한 식감이 있어서 그 식감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좀 더 잘게 써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뭐 죽은 원래 쌀을 불려가지고 쌀을 좀 갈아가지고 하신 분들이 훨씬 더 좋긴 한데, 네. 아, 집이에요. 방이에요, 방. 방을 제가 이제 나름 좀 꾸며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렇긴 한데, 뭐, 일단은 뭐, 오늘 이제 따로 쌀을 불려놓진 않아가지고, 일어나자마자 봤는데. 아, 채팅창이 깔끔해서 좋아요. 저희 방의 특징이에요. 저희 방이 거의 별로 없어요. 그런 분들이. 조금 전에 원샷 형님 왔다 가셔가지고, 네, 펜가입 대주고 가셨네요. 감사합니다. 아, 마 알러지. 맞아요. 진 때문에 알러지. 이거 만지면 엄청 가려운 사람도 있어요. 저도 좀 가려운 편인데, 오늘은 다행히 묻진 않아서 막 가렵거나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일단 불을 좀 달궈주시고, 들기름 넣으셔도, 참기름 넣으셔도 되는데, 저는 오늘 들기름으로, 너무 많이 넣으면은, 네, 느끼할 수 있으니까. 일단, 표고하고, 하고 당근 먼저 넣을게요. 표고 당근. 처음에 이제 쌀도 같이 넣어서 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저는 오늘 어차피 밥이 돼요. 밥으로 하는 거니까 간단하게. 참기름이 좋아요. 전 들기름을 좋아해서. 불 색깔? 불 색깔 원래 빨간색인데 거기에서 보여지기는 그런 거예요. 자, 마루 넣고. 불 좀 약하게 하셔야 돼요. 아, 많이 안 아파요. 아, 이거 오죽냄비예요, 오죽냄비. 330번째 벌써. 감사합니다. 아이고야. 자, 물 넣고. 원래 쌀하고 할 때는 물을 한 5배 정도 넣으시면 되거든요. 우리 밥 할 때는 1.5배 정도, 그 정도 넣잖아요. 그래서 쌀로 하실 때는 한 5배 정도 넣으시면 되는데, 어차피 밥이기 때문에 밥 양에 한 3배 정도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주 오세요, 클레넴님. 감사합니다. 아우, 정석이 왔어, 안녕. 네. 철야하고 굶으면 안 돼요. 이것도 나 많을 것 같으니까. 아, 뚜껑을 안 가졌네. 이 사이에 우리 뭐 하지? 한참 끓여야 할 텐데. 원래 제가 메뉴를 한 못해도 두 가지, 세 가지는 하는데. 그래서 이걸 이제 푹 끓이시면 돼요. 이거를 이제 푹 끓이시면 되고, 아까 이거는 이제 콩나물 된장국, 콩나물 된장국, 아니 콩나물이 아니다, 시금치 된장국, 시금치 된장국 옆에서 끓이고 있을게요. 뚜껑을 닫고. 밥버거. 아, 채팅을 자주 말을 못해요. 미라노님 괜찮아, 잠깐만. 밥버거 맛있지. 알았어, 정석아. 누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 쭈꼬미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밥버거 다 케찹 마요네즈 맛이라서 짱 싫다고? 몰라, 나 밥버거를 안 먹어봐가지고. 아, 이런 도가 좋아요? 이거 싸요.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까. 오늘 반찬? 오늘 반찬은 죽으로 하려고요.
지금 속이 좀 안 좋아가지고. 속이 좀 안 좋아서. 콜라비입니다, 여러분들. 콜라비. 원래 나물을 먹으려고 그랬는데, 콜라비로. 이게 될 동안에 우리는 콜라비 먹으면서 시간을 보면 되겠네요. 아, 월급 타면 200개 바로 간다고? 고마워요. 아, 양목사라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처음 오셨나요? 누나 이름 뭐냐고? 미트볼이에요, 미트볼. 그 제가 고기 환자 미트볼을 좋아하는 건 아니고, 영어로 딱 클릭하시면 만나다의 미트와 그릇의 볼, 그래서 만남을 담는 그릇이 되고 싶은 저의 마음을 담은 미트볼입니다. 여우 고마워요. 지금 먹고 있는 건 콜라비입니다, 여러분. 어, 양호사라님 저의 삼선 1번째 뱅가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덜 익은 배 같은 맛이 나냐고, 이거? 콜라비? 네, 30대 중반입니다. 어, 창피하게 30대 중반. 한번 끓고 있네요. 죽은 확실히 푹 퍼져야 맛있는 것 같아요. 팔팔팔 끓은 상태에서 좀 오래 끓이시다가 나중에 불 조절을 좀 잘만 하시면은 죽은 뭐 오늘 간하지 않고 최대한 싱겁게 먹어보도록 할게요. 네, 뱅갑 해주셔서 정말 많이 감사합니다, 양옥사라님. 오늘 원래 정월 대보름에는 빨간 음식을 먹는 게 아니래요. 그래서 오늘 김치나 이런 거 없이 먹을게요. 콜라비가 어디에 좋냐고요? 콜라비는 여기저기 다 좋긴 한데 다이어트 할 때도 좋고요. 그 다음에 수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뭐냐 그거에 좋아요. 다이어트 할 때도 좋고 콜라비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남으니까. 평소에는 요리하느라고 이럴 시간도 없는데 순무 양배추 또는 국영 양배추라고 한대요. 순무 양배추 또는 국영 양배추라고 하는데 영어 명칭으로 독일어 양배추와 콜과 순무의 합성을 해요. 그래서 양배추 그다음에 파종은 주로 봄에 한다고 하네요. 수분이 91%, 섬유질이 많고 당분이 6.1이나 돼요. 채소인데 비해서 단백질 1.6도 함유하고 있어가지고 엄청 좋네요. 아, 씹는 소리? 옆집 아줌마 같아요? 그니까 옆집 아줌마에 이렇게 귀여운 아줌마 살아봐요. 그 아줌마랑 친해지고 싶다. 부산에서 생활님 그죠? 그 아줌마랑 친하게 놀아요? 그 아줌마 분명히 좋은 아줌마일 거야. 오늘 머리 깠어요. 대보름 맞이해서 머리 까기. 제가 달을 보러 갈 수는 없으니까 네. 얼굴로 제 얼굴로 여러분들 대보름이다 생각하시고 냄비 안 타요. 전문가라고? 잘 안 타요. 이거는 콜라비고요. 지금 이제 요리하고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 아줌마가 미트볼이냐고요? 그런가? 뭐. 여기 지금 그 잡곡에 녹두도 들어가고 팥도 들어가고 검콩도 들어가고 렌틸콩도 들어가고 엄청 뭐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아, 우리 옆집에 아 이웃사촌이야? 옆집에 살아요? 진짜? 어떡해. 아우, 창피해라. 죽 맛있겠어? 응, 한참 더 익혀야 돼. 한참 더 익혀야 돼요. 아, 뜨거워. 이제 불을 좀 줄일까?
너무 뜨거워. 아, 쓰레기 버리다가 그분 아까 누구시지? 그분 아까 누구시지? 옆집 아줌마 같다는 분? 혹시 저 보면, 아, 부산의 생활님? 아, 부산이야? 혹시 부산에 살아요? 아, 그러면 못 볼 수도 있는데. 아, 혹시 저 만나면 인사는 안 하자야, 알겠죠? 제가 안아드릴게요. 꽉! 이렇게 안아드릴게요. 알았지? 아, 일찍 퇴근했어? 소음 못 빌었어? 아, 진짜. 내 얼굴 보고 빌어요. 여기 보름달이 떠 있으니까 얼굴 보고 빌어요. 주유소 알바 중, 2시부터 알바 중이에요. 쭈꾸미님, 피곤해서 어떡해. 방금 캡처했어? 아, 신나게. 그, 카톡 아이디 이모티콘에 그거 있지 않나? 이거 꽉 앉는 거? 오늘따라 소리가 더 커 보이는, 크게 들리지? 한참 더 해야 돼요. 빨리 먹고 싶은데 엄청 뜨거울 거야. 30대예요, 여러분들. 보라색무 달달, 좀 달달해요. 양목 사람. 어우, 깜짝이야. 엄청 잘 들려요. 고귀한 서른 같아요. 고맙습니다. 그래, 우리 서울의 달을, 네, 후천의 달로 보내드려야 되겠네. 달다는 게 아니야? 그래, 서른이 고마운 미트볼이래. 아, 미트볼님, 미트볼님. 저의 소원은 가족의 건강과 적금을 조금이라도 넣을 수 있게 도와주었어. 도와드리겠다. 이했다. 소원 간다. 아, 동호님, 안녕하세요. 저에게 하트를 감사합니다. 우리 밀라노님께 용기, 힘, 뭐야, 좌용기, 우힘, 예따 가져가라. 도우님, 날 언제 봤다고 사랑한대? 그래도 사랑하겠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어서 오세요. 아령아령. 아, 뜨거, 아, 뜨거. 쎄쎄 안녕. 아, 먹는 거 던진 줄 알았다. 에이. 대박 나면 벌 보고 와사삭 드리겠다고. 내일 출근. 아, 양몽이 첫 출근이야. 파이팅. 아, 진짜 면접 잘 봤어? 아, 오늘 면접 본다 그러나가? 오, 축하해요. 네, 3829님 생방입니다. 야, 여기서 잘 봤구나. 잘했다, 잘했다. 긴장하지 말고 화이팅해요. 이번 연도도 미틀보니 많이 먹게 해달라고. 많이 먹게 했습니다. 그렇게 축하해요. 우리가 제안해주고 입고 갔어요? 자, 불을 끄고 뜸을 또 들여줘야 돼요. 이제 불 끄고 뜸만 들여서 이제 먹어볼게요. 소금은 간을 좀 살짝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오늘 된장국이 있긴 한데 조금만 살짝 할게요.
양복 입고 왔어? 표고주. 쇠쇠 나간다고? 담배 피고 와요. 전복죽 먹고 싶어? 언니야 표 죽이라고? 네. 언니가 간다. 거의 다 됐어요, 이제. 거의 다 됐어. 뚜리도 죽안 좋아해? 아, 진짜? 해물김치죽도 맛있지. 해물김치. 약간 매콤해가지고 해물김치죽도 맛있는 것 같아. 근데 표고죽 맛있어요, 표고죽. 원래 그 육수 내가지고 하면 훨씬 더 맛있긴 한데, 오늘 육수를 따로 준비 못해서. 죽은 단호박죽이 맛 최고야. 뭐, 낙지도 맛있고, 뭐, 이것저것 많이. 죽도 맛있는 거 맛있어. 나 팥죽도 좋아해요. 팥죽도 좋아해. 조금만, 2분만 더 들여서 먹을게요. 이쪽은 된장찌개 지금 끓이고 있습니다. 35분이니까 죽은. 콜라비 먹 배부르다 벌써. 아, 버섯 별로 안 좋아해? 우리 열흘님들 서로 사랑해요. 된장 중 된장찌개도 맛있죠. 아이고, 멈춘님 왔어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나요? 반가워요. 이제 뜸도 거의 다 들었겠다. 끓여야 되는데, 그래야 푹 퍼져가지고 맛있긴 한데, 뭐 어차피 환자 아니니까. 색깔 찡이요. 혼자 살아요. 콜라비 너무 많이 먹어서 배 아픈 거 아니냐고? 아니에요. 이거는 표고 맛 당근 죽입니다, 여러분들. 간 없어도 괜찮냐고? 순대 먹는 거 아니니까 간 필요 없어요. 간좀 넣었어요. 이거 아까 소금 좀 했어. 자, 오늘은 참기름 아까 오늘 없이 하려고. 나는 좀 깔끔하게 먹는 거 좋아하니까 아까 들기름 넣었어요. 자, 일단 한번 먹어볼게요. 맛이 어쩔지 모르겠네. 죽은 되도록이면 간을 안한게 좋긴 한데 아까 살짝 넣었어. 엄청 뜨거울 것 같은데 무서워서 못 먹겠다. 뜨거울 것 같아. 어렵지 않으니까 집에서도 간단하게 만드셔서. 싱겁긴 하네. 싱겁긴 해. 김치를 먹고 싶긴 한데 오늘은 패스하겠습니다. 된장찌개에다 그냥. 더러워. 입에 넣은 걸또 내고 있어.
근데 이게 씹을수록 고소한 맛이 나네. 이게 확실히 아자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뭐지 사바 나무아부탑을 관세인보살 바라승아제님 어서어서어서 어서, 할렐루야. 뜨거. 종교방송 이제 알았어. 어디서 들어보긴 했는데 지금은 따로 궁금하지가 않아요. 다음에 제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밥 먹는 거에 좀 집중할게요. 먹방 하고 있는데 종교방송 할 때 제가 틀 때 와주세요. 알았죠, 아저님? 아재. 나무야미트볼. 나미야미트볼. 아, 뜨거시. 아, 뜨거워서 못 먹겠다. 새별이 왔네, 새별이 안녕. 시금치 하나 넣고 겁나 뜨거워지. 막 속이 막 뜨거워 죽겠어. 뜨거워 죽겠어. 네. 근데 이게 뭐 이것저것 잡곡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씹을수록 고소한 맛이 많이 나는 것 같아. 호떡 만들었지? 오늘 죽으로. 여기 다 육식하지. 육식 안 한 사람 어딨어요. 너 바울이 우리 여우한테 왜 그래? 빨리 사과해라. 육식이 화신이야. 이우 안녕. 가. 3929 멀리 못 가요. 잘 가. 가시 언니였어? 가시님 왔어? 가시님 언제 왔어? 가시님 안 왔는데? 육식은 안 된다고? 육식 안 먹고 어떻게 살아 요즘에? 어떡해. 햇볕 혼자 치면 먹는다고? 집에 먹을 게 없어. 스팸 구워 먹어. 그럴 땐 또 스팸 먹어도 맛있어. 약 먹는 스팸 먹어요? 스팸에 비만 조각 해가지고. 왕궁이 왔어요? 이거 콜라비. 일 너무 힘들어서 술 한 덩 못 먹었어? 아저님 맨날 비빔밥 먹고 살아요? 콜라비 안 쓰냐고? 안 쓴대? 그러니까 우리 새별이에게 힘! 파워! 힘을 내요 슈퍼브라워. 힘을 내요 우리 셰프. 진짜 열봉으로 먹는다고요? 아니 오늘은 속이 별로 안 좋아서 오늘은 그걸로. 아 뜨거. 나랑 결혼한 사람 굶어 안 굶어 죽을 것 같아? 굶기진 않지 내가. 굶기진 않지. 굶겨놓고 일 시킬 거야 내가. 아니 밥 먹여놓고 일 시킬 거야.
안 굶는 게 돈을 벌어야지. 야, 이거, 이거밖에 못 벌어와? 니가 지금 먹는 게 얼만데? 이래서 막. 아, 요 밥 먹었어? 마가렛 샀는데 상자에 전자레인지에 10초만 데워 먹으면 맛있다고? 어. 뭔가 막 이럴 것 같은데. 다 터진 거 아니야? 아, 껍질을 까서 돌렸어야 했는데 그냥 돌렸더니. 마가렛도 돌려 먹어? 처음 들어봐 나도. 어떻게 됐길래? 어, 알았어. 보내주면 내가 보여줄게. 여기다가. 아, 단톡방? 우리 열혈들 단톡방이 있어요. 하트가 난무하는 단톡방이 있어요. 하트가 난무해. 대화의 반이 하트야. 사랑해요, 저도요. 저도요, 저도요. 막 이러면서. 저도 사랑해요, 막 이러면서. 맞다. 와우, 엄마. 어딨냐? 보여줄까요? 서로의 사랑을 확인한,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살짝 보이죠? 마가렛 껍질을 까고 돌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마가렛 때 그냥 이렇게 껍질째 들리시면 이렇게 됩니다. 10초만 돌려도 이렇게 됩니다. 아, 나 진짜. 야, 이 껍질이 엄청 약하구나. 근데 내일 엄청 소화는 잘 되겠다. 어, 껍질 다 탔네. 어, 버, 두 개나 버렸네. 마가렛 때 비싸하지 않나? 거기 그렇게 설명이 써있대요. 껍질 벗겨서 10초만 돌려보면 맛있다고. 은이라고? 아무튼 여러분들 꼭 주의하셔야 된다는 점. 껍질째 돌리면 절대 안 된다는 점. 아, 탄 냄새 나는데 그러면 전자레인지에. 아, 뜨거워. 어, 뜨거워. 단내 장난 아니야? 아, 따 잘 드시네. 그라저이. 내가 한 먹방 하자잉. 어서 있어. 안녕님. 영훈님 들어가요. 내일 출근 잘하고 파이팅. 그래, 타는 냄새 날 텐데. 아유, 지갑님 별부대 10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불금이에요. 아이고, 우리 스님께서 불금도 챙기시고. 와우, 대단하시다. 불금의 고기죠. 아, 투명 봉지 아니면 절대 안 된다고? 아이고, 클럽 가십니까? 와우. 대단하신데요. 아재아재 바라아재 남이암 관세음보살. 클럽에서 즐거운 시간 되시옵소서.
뭐 이렇게 치면서 막 이렇게 이렇게 위아래 이렇게 치면서 막 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과자 봉지는 은이야? 목탁 위아래? 괜찮다. 다음에 하셔가지고 꼭 한번 방송해주세요. 목탁질을. 괜찮겠네요. 아, 그거 방송 컨텐츠로 한번 해보세요. 그럼 대박 날 것 같은데? 대박 날 것 같아. 식으니까 이제 먹을 수 있겠다. 아, 완전 뜨거운데. 아무튼 샛별이 되게 무섭네요. 그래요. 콜라는 파리로님 들어가요. 다음에 만나요. 어서 자요. 들어가세요. 우리 보리가 안 오네. 나 파리로 콜라 고등학교 때인가 나왔던 것 같은데. 침샘이 별로 없냐고? 주기 그대로라고? 아닌데. 퍼지니까 그런 거 아니야? 퍼지니까? 콤비콜라, 파리로콜라. 콤비콜라? 콤비콜라가 뭐지? 잡곡이 많으니까 이 톡톡 터지는 그런 맛이 있네. 1 플러스 1은 600원. 그게 콤비콜라예요? 아, 짱. 짜장면 먹으면. 나도 짜장면 내면 물은 생기는데. 이건 이렇게 떠먹어서 그런 거야? 아, 위가 안 좋을수록 물이 많이 생겨요? 아, 진짜? 오. 그 말은 또 처음 들어봤네. 아, 확실하진 않아. 아, 그래? 나도 근데 어디서 들어본 것 같기도 한데. 그 말을 들으니까 또 들어본 것 같네. 지식인에 또 물어봐야 돼. 아, 그럼 속설이에요? 아, 진짜? 그래, 위가 안 좋다고 또 아밀라제 맞나? 심해서 나오는 소화제가 아밀라제 맞죠? 아닌가? 무슨 말하기가 겁나요, 막. 맞아요? 위가 안 좋다고 그게 많이 덜 나오거나 그러진 않겠죠? 근데 내일 엄청 소음 편할 것 같아, 이렇게 먹으면. 확실히 먹방 하고 나면은 아무래도 좀 더 많이 먹고 그러니까. 그래요. 부처님으로 들어가요, 보소서. 오늘도 수고하신 당신. 할렐루야. 아멘. 들어갔었어. 아밀라제가 전분을 분해하고 부산물로 물이 나온다고? 아, 오, 방금 찾아봤구만. 우리 바오리 찾아봤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아, 그래서 물이 생기는구나. 아, 배불러 이제. 빠른 금세. 배불러. 두부 하나만 더 먹고 이제 그만 먹어야 돼. 콜라비에요, 콜라비. 아, 호기심 천국에서 다룬 적 있어? 아, 이게 마늘인 줄 알았어요. 마늘 이렇게 들고 못 먹어. 삑 미끄러져가지고. 매력님 왔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어디야? 오늘 혹시, 어우, 매력님, 332번째 뱅가이 고마워요. 그때 그, 충전했어. 그래서? 충전했나 보네. 충전했어. 오늘 혹시 혼자 술 마시는 거 아니지? 아, 요즘 팬가입이 많아져서 제가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숙주가 남자한테 안 좋다고 해서 신랑이 숙주나물 좋아하는데 숙주나물 말고 콩나물 많이, 아, 그것도 속설 아닌가? 내인연에게 물어봤더니 콩나물도 역시 남자한테 안 좋다고 나와. 집에서 오늘도 역시나 한잔하고 있어? 매력님 어떡해. 맞아, 대구. 그러게, 333번째 팬가이 누가 되실려나? 아, 그건 진짜야? 숙주가 안 좋아요? 남자친구랑 좀 이야기 좀 해봤어? 아, 지금은 먹방 중이니까. 녹화방송은 여기까지.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